선택권 드릴게요. 16번 하겠습니다. 또순이 지인이 문제거든요. 문제 드립니다. 또순이 지인이의 잠깐만요. 또순이 지인 씨가 외출을 하려고 해요. 내 우산이 어디 있지? 어머니, 제 우산 못 보셨어요? 웬 창대비가 이렇게 내린담? 그러게 곧 비가 오니 진지게 우산 챙겨놓으라고 했잖니. 다시 잘 찾아봐. 아, 어머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이상하다. 남는 우산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헛개비를 봤나? 여기 있네. 아, 어머니도 참 우산살이 나갔잖아요. 이걸 어떻게 쓰고 나가요? 괜찮아. 이 정도면 비 안 맞고 지하철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. 여하튼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. 어머니, 잠깐만요. 방금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. 문제 드립니다. 다음 중 틀린 낱말을 찾아 맞춤법에 맞게 표준어로 써주세요. 보기 네 가지. 창대비, 진즉에, 헛개비, 여하튼. 세 개는 맞는 말, 하나가 틀린 말입니다. 틀린 말을 바르게 고쳐 써주세요. 네 분 답 확인합니다. 헛개비 두 분, 헛개비 한 분, 하여튼 한 분. 한지은 씨. 네. 발음상 뭔가 헛개비가 제 귀엔 익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. 헛개비가 맞아야지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텐데. 그러니까요. 저희 부모님이 되게 긴장하시고 계실 거예요. 아, 그러게요. 자, 그렇다면 헛개비라고 답을 쓰신 두 분 계신데. 책에서 헛개비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듯하여. 어렴풋이잖아요. 네. 이수현 씨, 자신 있으세요? 쌍기역 앞에서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서. 헛개비라고. 지금 봤습니다. 출연하신 여성 세 분이 공교롭게 국문과 출신들이세요. 참 재미있는 지금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 참 잘못 네. 만났네요. 잘못 만나신 것 같아요? 예, 아 전부 다 공문과 출신들이. 군인 출신도 잘할 수 있다. 자, 답이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. 이번에는 정답자가 나오겠죠. 정답 확인합니다. 헛개비 두 분이 맞히셨습니다. 그렇게 기쁘세요? 엄마 가방 살짝 있어. 엄마 가방. 아니 한지은 씨, 강승권 씨도 좀 응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한지은 씨 응원단. 한지은 가자. 알고 계세요? 이거 뭔지? 많이 사랑하는 거. 많이 사랑한다고? 이게 넘치시나 봐요, 사랑이. 예, 퇴직하고 나니까 네. 아내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어요. 아,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. 자, 다음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.